안녕하세요. 에그랜 TV입니다. 우와, 지금 고객 관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앉혀놓고 나니까 좀 든든하죠? 예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시 이제 그거에서 다시 그 지저분한 이물질들을 좀 제거해줘야 되고요. 예, 이 아이는 이렇게 제법 커요. 키가 커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주대나 하이드로볼을 잘 이용하는 건 아시죠? 이 아이는 어차피 아까 그렇게 되었던 아이라서 수태는 제거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잎이나 이런 데 물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약간 거꾸로 세우듯이 해서 휴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. 키친타월로 닦았어요. 닦았어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. 이 아이가 아까 물이 많이 묻었는데, 예, 브락테우스 그래도 지금 끈적끈적해요. 어떻게 보면 그 꿀이 많이 있어서 코팅 역할을 해서 물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. 네. 아우, 이거 꽃이 피면 제가 한번 봤거든요. 아바다님 것도.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는,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폐물을 몇번 제거하고, 이거를 먼저 넣고 하이드로볼을 위에 넣어서 지금 뿌리가 보면 하이드로볼을 위에 있어. 여기는 잠기기는 했네요. 이런 식으로 잠기게 하이드로볼이 뿌리를 딱 잡고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마치 이 아이가 땅에 심긴 양 이런 흙에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사용을 잘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물 높이는 따라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. 호접남처럼 물을 뭐 이렇게 뿌리가 한 1, 2cm 당기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. 예,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놓았고요. 이렇습니다. 여기는 워킹벤치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엘사도 해야 되고 저 호접남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잎을 많이 떼냈어요. 그러면서 꽃대를 세워주지 않고 꽃이 저렇게 피었는데요. 위에 잎은 깨끗하고 밑에 잎은 얼룩이졌어요. 왜 그럴까요? 해그린 TV가 게을러서 밑에 입장은 닦아주지 않았을까요?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촬영해서 올리려고 지금 여기는 원킹 벤치예요. 여기는 보면은 빨간 통에 고추장 그 하얀 빨간 통에 하이드로볼을 담아 놓았고요. 엘사가 꽃이 몇개 있었던 게 되게 여기 오니까 물을 주워놨더니 되게 싱싱하지요. 예. 포켓너브 사촌이라고 해요. 그 꽃도 포켓너브하고 조금 비슷해요. 그러죠? 예. 엘사래요. 그러나 이 아이는 엘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보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이게 수태를 제가 말아서 더 넣으려고 물만 주었어요. 입장 많았었는데 다 떨어졌고요. 위에까지도 이렇게 하엽이 져서 일소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돼서 꽃이 한무치게 올라오는데 지금 작아요. 하나밖에 안 올라오고. 그래서 이거 수태를 올리면 어디다 올리려고 할까요? 요거 저는 여기를 너무 싸면 안 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올릴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수태를 위해서 올려서 넣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해놓은 게 흔들거리죠. 뿌리가 너무 좋았었고 이거 수경재배를 하나 안 쳐있어 했던 아이예요. 그러니까 흔들거리죠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떼주지 않은 거죠. 하엽 정리를. 예, 여기도 지금 뿌리가 나 있고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가 쑥 들어가요. 의외로 쑥 들어가 버려요. 그랬을 때 뿌리가 공중에 붕떠 있다는 사실을 좀 캐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엄마야 어떻게 이게 세척이 하나 있었던 게 떨어져 버렸어. 이래서 지금 여기가 워킹 벤치예요. 이 아이들 지금 다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.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카피오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자꾸 세워놓으면 넘어져요. 그러면 다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눕혀놓거든요.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렇게 눕혀놨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도 지금 다 해야 되는 워킹 벤치에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요 밑에 보면은 보시겠어요? 예, 재료들이 있고요. 막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. 수태 항상 물에 불려놓았고요. 요거 잘라놨고요. LED등 준비해 놨고요. 예. 요 강산 나란에서 이렇게 연하게 얻어온 것들을요. 그런 것들 작은 데 쓴다고
워킹 벤치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을 해놔놓고 요거를 했으니까 다시 물을 한번 갈아 넣어줘야 될 것이고요. 이 아이도 그럴 것이고요. 꽃을 피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얘 원래 없었어요. 예. 그리고 이 아이는 수태마리를 해서 다시 망에 뿌리를 돌돌 말아서 넣을 거예요. 그래서 가정에 지금 이렇게 있고요. 지금은 또 마사지 전신관리하러 들어갑니다. 이거는 제법 키가 커요. 예, 그래도 뿌리도 세웠고 이 유리병도 되게 독특해요. 근데 나중에 뺄 때, 그래서 일자형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밑은 조금 좁고 위에는 넓은 거. 근데 이제 원하는 유리병을 또 다시 구매하러 다 가야 되겠죠. 예, 이상입니다.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